주차장인데요. 요 차는 후진 주차, 요 차도 후진 주차인데 이 차는 전면 주차예요. 그러면 뒤로 나가야 되겠죠? 나가다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보시겠습니다. 나갈 때 비상등을 안 켜네요. 중학생 정도로 보이는데요. 아이고.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서 손. 네. 이분이 상세하게 올려주셨어요. 여기서요. 손이 어떻게 되나 보세요. 손. 핸들이 보이죠? 핸들이? 손이 없어요. 또 그다음에 이제 손이 가네요. 이렇게 약간 내리막길에 후진에 가는 후진하는데 자전거가 내리막길에 내려오다가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대요. 스마트폰 조작하고 있어서 손이 핸들이 없었대요. 그래서 브레이크를 빨리 못 잡아서 사고로 이어졌답니다. 그런데 이 사고에 대해서 보험사가 그 학생이 15살 된 중학생이 스마트폰 보느라고 차 후진하는 걸못 봤다고 얘기했답니다. 그리고 부딪히기 1초 전에 핸들에 손이 옮겨지는 걸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후진 중이긴 하지만, 근데 자전거 타면서 앞을 보지 못했고, 브레이크를 늦게 잡았는데, 근데 90대 10이래요. 만일 앞만 잘 봤어도 사고가 안 나거나 또는 손상의 정도가 적었을 것 같은데요. 정말 90대 10이 맞나요? 투표해 보겠습니다. 90대 10 적당하다. 자전거 과실 30%는 돼야 된다. 50대 50이다. 오히려 자전거가 더 잘못이다. 투표 시작. 90대 10이 적당하다는 의견이 36%. 자전거 과실 30%는 돼야 된다는 의견이 22%. 50대 50이 10%. 오히려 자전거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이 32%. 여기가 주차장이 아니고요. 신호등 없는 교차로, 골목길이라 그러면 앞을 보지 못한 자전거 잘못이 더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 주차장이에요. 주차장이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토바이, 저 자전거는 그냥 쭉 가는 거죠. 여기 주차장이니까. 여기 이쪽에 차가 나올 것을 생각 못 하잖아요. 서 있는 차를 생각하죠. 게다가 비상등도 안 켰어요. 그럼 자전거는 쭉 갑니다. 근데 갑자기 뭐가 눈에 나타나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그리고 이 앞쪽으로 나갔으면은 살필 수 있는데 뒤로 나가니까 못본 거죠. 비상등 켜고 조금씩 했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 저는 자전거 한 30, 블박차 한70 정도로 생각합니다. 교차로가 아니고 주차장에서 나갈 때 노예 진입이죠. 노예 진입은 일단 정지했다가 주변을 살피고 나가야 되죠. 후진 나갈 때는 누구 보좀 봐달라 그런다든가 아니면 진짜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